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종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하는 디자인 참견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오랜만이었죠? 죄송합니다. 두 분 거를 한번 제가 참견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김종상님 그리고 최선영님이에요. 자, 김종상님은 11월에 보내주셨네요. 자, 20살 백수, 지금은 21살이고 백수가 아니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흥이라는 영감이 떠올라서 스케치까지 하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와집과 두루미, 벼이삭 등을 넣어서 만들어 보셨다고 하는데, 자, 주변에 피드백을 구할 곳이 없다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야, 와, 이렇게 스케치를? 아, 근데 이거 글씨체가 20살 맞으시죠?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건지 한국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자, 어쨌든 스케치를 잘 하셨는데 완성한 걸 보면은 와,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읽어보면은 처음 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러스트 작업을. 그런데 스케치를 한 걸 디지털화 시켰다는 거, 저 이 부분은 진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하셨잖아요. 배경에 이 텍스처 있죠, 이런 부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밀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해요. 너무 주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 캐릭터뿐이 아니라 기러기인가요? 이것도 너무 잘 보이고요. 벼도 있고 글자도 있고, 하나만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 디자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종상님의 디자인을 참견을 해볼 건데, 하나는 만드신 작품에서 제가 조금 레이아웃이라든가 조금 나아 보이게 바꿔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제 스타일, 종코바 스타일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새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가이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디트에 컨텐츠 어웨어 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주변의 배경에 이렇게 맞게 덮어져요. 자, 그리고 이 캐릭터만 좀 따야겠죠. 자, 얘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우선 빼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배경을 우선은 조금 크게 하고요. 자, 이 벽 같은 게 좀 안 보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를 조금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좌우 레이아웃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좀 괜찮은 느낌이 나죠?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너무 밋밋하죠? 약간 한지 느낌 나는 텍스처를 또 가져왔어요, 제가 구글에서. 그래서 그 텍스처를 깔아줍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흥이라는 타이프를 메인에 가장 눈에 띄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안에 나란 말 텍스트를 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리고 캐릭터를 조금 메인이 되기보다는 서브가 되는 느낌으로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트렌디하게 작업을 해서 넣었어요. 이제 포스터 느낌이 조금 나게 좌우에 텍스트를 그냥 제 임의대로 넣었어요. 조금 디테일한 밀도 요소를 넣었고, 그리고 역시나 기러기 500원짜리 동전 놓치지 않고 넣었고요. 자, 공간감이 좀 느껴지게 기러기는 또 텍스트 앞으로 뺐다가, 또 이런 사물놀이의 끈 느낌은 좀 뒤로 빼고 이미지 안에서도 공간감을 조금 만들어줬죠. 텍스처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약간 한글 느낌이 나는 오브젝트들로 완성을 시켜줬습니다. 괜찮나요? 이상한가요? 그냥 글자 하나로 이렇게 넣어줘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디자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보내주셨네요. 12월. 정신 차려라. 작품 이름은 모일수록 더 크게 피어납니다. 자, 디자인 경력은 1년. 이 작품은 농식품 모태펀드를 홍보하고자 제작한 포스터래요. 공모전에 제출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떨어지셨다고. 그래서 어떤 게 좀 별로인지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네. 우선 딱 봤을 때 이게 농식품 모태펀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지금 크게 보이는 카피는 모일수록 더 크게 피어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약해요. 농식품 모태펀드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추상적으로만 적혀있는 느낌.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농식품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 이런 카피를 확실하게 눈에 띄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가적인 저런 카피들을 배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아요. 뭔가 농협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제가 참견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레이아웃, 중요한 카피를 눈에 띄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농식품 모태펀드. 자, 이 카피가 가장 눈에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농식품 모태펀드라고 적고요.
지금 이미지 안에 또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또 바탕에 텍스트가 있는데 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정리가 덜 된 느낌이 있어서 이 벼 이미지를 전체를 채워볼게요. 자, 이제 배경을 하나 깔아주고요. 그라데이션으로 글씨가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글씨가 잘 눈에 띄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포스터건 공익 광고건. 자, 그래서 바를 하나 대줄게요. 자, 더 건강하고 맛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자, 이 카피가 좋은 것 같거든요. 자간이랑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때요? 눈에 확 들어오죠. 농식품 모태펀드가. 자, 그래서 농식품 모태펀드에 조금 디테일을 올려주고요. 섀도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더 건강한 미래, 여기는 조금 그린 컬러 계열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메인 카피와. 자, 밑에 써있던 조그만한 정보도 밑에다 아주 살짝 작게 로고도 가져와가지고 이런 것들은 한눈에 띌 필요가 없이 그냥 시선이 자연스럽게 구석으로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잘 눈에 띄게 조금 강조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최선영님의 디자인 참견 완성입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두 분에게 알려드린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에 디자인이라는 거는 정말 개인 취향도 많이 타잖아요. 특히 제 취향 아시죠? 두 분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늦게 참견을 해드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청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양식이랑 이메일 수로 또 적어 놓을게요.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 참견을 해볼 거니까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